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. 브라운관에 이어 스크린까지 연기자로 본격 활동에 나선 나나가 과거 많은 오디션에서 낙방했다고 털어놨다. 나나는 첫 스크린 진출작 영화 꿈 개봉을 앞둔 15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나나는 초반 애프터스쿨 활동을 할 때 다른 멤버가 연기할 때도 항상 부럽고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시간 날 때마다 레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. 오디션 기회가 많았는데 늘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. 많은 오디션을 받고 많이 낙방했다고 털어놨다.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그는 그럴 때마다 오기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겨서 더 집중력 있게 공부했던 것 같다. 그런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연기의 소중함,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자세들을 만들게 해준 경험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나나는 21-22살 때 처음 하고 싶어서 하고 갔을 땐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구나, 연기는 백치구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. 많이 슬프기도 했다고 말했다. 그는 하지만 그렇다고 울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, 연기를 잘한다는 건 뭘까, 나한테 잘 맞는 연기가 뭘까 고민하게 됐다. 또 잘해야겠다, 더 해야겠다,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오기 하나로 열심히 혼자만의 공부를 했던 것 같다. 그때는 가수 활동이 바빠서 꾸준히 수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받았다고 덧붙였다. 등록해주세요. 한편 꾸는 오는 22일 개봉을 앞뒀다.